소녀와 올드보이의 세대를 초월한 만남 명카 드라이브. 천재 작곡가 이드라이브의 야심작 냉면.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그대 콩닥콩닥 난 사랑에 빠졌어. 연습을 그렇게 하고 뭐야? 자, 박명수 씨. 네네. 아, 저기 왜 땅을 보고 이렇게 노래를 하세요? 예.
미안합니다. 예, 긴장해서 그래요. 네.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너무 저 더위를 먹었더니. 더위를 먹었더니. 한번 더 합시다. 아 예, 저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제가 많이 일단 저 심사평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심사평이 뭐고 같아. 아니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평을 들어봐야죠. 일단 들어봅시다. 박준 선생님, 예. 예,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의상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가장 여름 분위기를 가장 멋지게 내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박명수 씨의 그 노련한 가창력이 돋보였던 곡이긴 했는데. 네. 범 씨가 좀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네. 너무 예.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시긴 했지만 네. 시선이 제시카 씨한테 더 많이 갔기 때문에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점수로는 그렇게 큰 차이 없다라는 얘기군요. 네. 저기 제시카님. 네. 저 신동훈이라고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신동훈. 아, 저기 심사를 해주셔야죠. 고맙습니다. 예. 몇 점 받고 싶으세요? 박명수 씨에게는 하실 얘기 없으세요? 저요? 예, 박명수 예, 없어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너는 TV 나올 생각 하지 마라. 자, 우리 명카 드라이브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